자, 이번에는 데이터 접근 개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좀 힘이 들고, 여기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만 좀 구분해서 알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다이 ADO 개체라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ADO 개체라는 것은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체인데요. 그러니까 서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죠. 뭐 MS SQL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MS SQL 같은 곳에 액세스하고 조작할 수 있게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이 ADO 개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좀 빠르고 편하고 좀 메모리 적은 메모리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 또 적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개체를 사용하고요. 이 개체에는 커넥션 개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커넥션 개체와 그다음에 레코드 셋 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고요. 이 커넥션 개체는 이제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열려 있는 연결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개체이고요. 이 레코드 셋 개체는 뭐 기본 테이블에 실행된 명령 결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레코드 집합이다. 그래서 좀 저장과 관련된 그런 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커넥션 개체에는 주요한 메서드들이 오픈, 클로저, 그 다음에 execute, 그 다음에 save, 뭐 요런 이제 메서드들이 있고요. 이때 오픈은 뭐 연결된 데이터 원본 열기, 클로저는 열려 있는 개체와 관련된 종속 개체를 모두 닫는다. execute는 query라든지 SQL 문이라든지 저장 프로시저 등을 실행한다. 실행이라는 단어 뜻이잖아요, 그죠? 실행함. Save는 레코드 셋을 파일에 저장한다. 자, 이제 레코드 셋 개체의 주요한 메서드들로는 Open, Close, Add New, Delete, Update, Find, Seek 이런 것들이 있죠. 자, Open은 레코드 셋을 열고, Close는 닫고, Add New를 add하는 거죠. 업데이트 가능한 레코드 셋 개체를 위해서 새 레코드를 add 만든다. Delete 현재 선택된 레코드나 레코드 그룹을 삭제한다. Update 레코드 셋 개체의 변경 사항을 저장한다. 자, 레코드 셋 개체의 특징이죠. Find 찾는 거죠. 레코드 셋에서 정의된 기준에 맞게 레코드를 검색한다. Seek 레코드 셋의 인덱스를 검색해서 지정하는 값과 일치하는 행을 찾고 현재 행의 위치를 해당 행으로 변경할 때 Seek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시험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내용은 별 것이 아니라 이그 ADO 개체 중에 커넥션 개체와 레코드 셋 개체에 각각 속해 있는 메서드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execute라는 그이 메서드가 커넥션 개체 분명히 속해 있는 그런 메서드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 레코드 셋 개체의 메서드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execute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execute는 커넥션 개체의 메서드니까 그 레코드 셋 개체가 아니니까 답이 되겠죠. 뭐 add new가 커넥션 개체의 메서드냐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커넥션 개체에 있는 메서드들을 알아두면 당연히 레코드 셋, 제외하고 나머지 레코드 셋 개체에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